places right now. Are you gonna leave me standing by, standing by? You don't, I get cold every time you try to reach. I need to know. So get close. I think I need you next to me. If you need a sight, just if you run away, there'll be nothing left of me. Get close.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탈진남입니다. 탈진남? 탈진남. 이제 이름 바꾸기로 했어. 왜? 언제? 탈진을 잘하는 남자. 야, 이게 참 이게 그 잡담이긴 한데요. 응. 이게 참 보면은 그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 왁스는 지속성이 얼마나 가요? 그러면 우린 그걸 몰라. 하도 지워대니 뭐 한 1, 2주 만에 지워대고 이러니까. 응.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일단 저희가 탈진을 한 이유는 예전부터 저희가 장마철에는 발수형보다는 친수형 왁스가 더 좋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벌써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장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좀 요즘 이상해요. 너무 더워 벌써. 너무 뜨거워. 지금 올해 뭐 2020년에는 여름이 이제 가장 덥고 태풍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다라는 예보들이 줄줄이 이제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0년을 대비할 나의 왁스는 어떤 왁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발수형인지 친수형인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 촬영 끝나고 뭐 지금부터 날씨는 엄청 어두컴컴이 좀 흐려 와 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날이에요. 오늘 뭐 시간당 10mm, 20mm씩 이렇게 그냥 때려 부는다는 얘기지. 거의 그렇지. 밤새 때려 부을 예정인데 그리고 희한하게 다음 날에는 해가 쨍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왁스를 발라놓고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수 왁스와 이 발수 왁스를 발라놨을 때 이렇게 비를 맞고 해가 햇빛을 착 맞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물때가 많이 남는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비 맞고 난 뒤에 오염도는 과연 어떤 게 좋을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일단 루미너스의 고체 왁스, 세라믹 고체 왁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친수형인 아담스 고체 왁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발라볼게요. 아, 저희 마스킹을 안 갖고와가지고 챙겼어야 되는데 저 자식. 오, 근데 너무 잘 가르지 않았어요? 아, 살짝 넘었다. 여기 넘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넘으면 이제 손가락이에요. 38선 같은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아, 너무 잘 발린다, 오늘. 작업을 해보자. 자, 이 왼쪽 면은 발수형 왁스를 바를 거고, 저 오른쪽 면에는 친수형 왁스를 바를 거고. 바를게요. 이 테스트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바가지채 물을 뿌렸을 때 보면은 발수 속도, 그러니까 슈팅 속도는 발수형 쪽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치. 슈팅은 좀 뭉쳐서 천천히 내려가잖아.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진짜 과연 발수형이 장마철에 안 좋을까 궁금하잖아요. 너무 잘 발랐다 나. 아, 어떡하지? 경험 시간 일단 좀 기다렸다가 맞아 걷어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싸가지없게 이 새끼야 인사를.
오늘 날씨 잘 잡았어요. 요란하게 내리는 거 보세요. 벌써 비가. 벌써 오는구나. 생각보다 빨리 오네. 진짜 요란하게 온다. 엄청 온다더니 이거. 걷어내볼게요. 이쪽도. 잘 남았어요. 솔직히 다들 잘 가르시네. 네, 내가 기계예요, 기계. 아, 그때 그 기계 네, 네, 희석비자 막 맞추고 막 하는 기계. 아, 그분이시구나. 예. 좋아, 좋아. 자, 여기에 저희는 좀 더 이제 그 뭔가 성능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선은 왁스를 좀 더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쪽 발수형은 조금 더 원래 그 룸너스 구체 왁스 자체가 약간 초반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이 위에다가 굴렛을 더 발라줄 거예요. 이거 추천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치, 그치, 좋다고. 이거 두 개 조합이 그렇게 잘 맞는답니다. 그래서 굴렛을 일단 얹어볼게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아담스 구체 왁스 위에다가 이 친수형이 이 에어로 코스메틱의 워시 왁스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고 해봅시다. 딱 네 번만 뿌립시다. 네 번 확인. 넘지 마세요. 아, 네. 오! 방금 혼자 감탄했잖아. 아, 그렇구나. 세차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공감을 하신다고. 딱. 아. 야, 이번 버핑은 죽였어. 막 하면서. 아, 그거 근데 그걸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그니까. 그걸 누가 님 밖으로 꺼내나, 얘기를? 됐어, 됐어. 아, 확실히. 자, 이쪽 면은 발수형은 확실히 슬릭감이. 없다 봐야죠. 아, 너 천천히 내려간다. 어휴, 야, 속도감이 달라요. 스피드가 인마 여기 달라. 자, 확실히 슬릭감에 대한 차이는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발수형 타입의 왁스들은 약간 뻑뻑합니다. 근데 친수형 쪽은 약간 슬릭감이 좋죠. 아, 좋지, 슬릭감이. 그리고 뭐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광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좀 더 쨍하고 환한 아크릴 룩을 띄고 저쪽은 친수 쪽은 그 깊은 웬 룩을 좀 보여주죠. 꽉 그냥 뭔가 잠긴. 아, 뭔가 막 그런 깊은 광과 이쪽은 약간 날광의 차이를 약간 이런 게 이제 왁스 성형의 차이가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진수 쪽은 이 비딩이 생기긴 생기지만 이 비딩들이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비딩 각이 이쁘지 않다는 얘기죠. 비딩각도 안 이쁘고 뭔가 이 물을 뿌렸을 때 그 물 줄기를 형성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발수 쪽보다는 지금 많이 도장이 되게 빈 곳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 이게 보면은 발수 타입들은 이게 그 비가 예를 들어서 부슬부슬 내리면은 두 개가 전부 다 제 생각에는 물때가 똑같이 남는 거 봐요. 아, 이런 날은 남자가 안 만나도 되지? 하는 그런 날 있잖아. 근데 비가 오면 일단 써야 되지 않나? 아시죠? 그런 날. 뭐 이 정도면 남자가 씨 막 하면서 그냥 맞는 그 정도의 양. 아. 딱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하여튼. 그 정도 양이 내렸다 치면은 뭔가 둘 다 물때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비딩을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는 몇십 밀리씩 때려 박았을 때 그 장맛비 얘기예요. 아, 물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진짜 막, 와, 막. 이거는 양말 신고 나갔다가는 진짜 다 젖겠구나 이렇게. 아. 그 정도의 비 그랬을 때 발수형 타입들은 이렇게 물 방울들이 아직까지 딱 맺혀있고 멈춰있지만은 서로 비딩들이 모여서 물 줄기를 형성해서 자꾸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즉 왁스 성향 자체가 아. 발수형보다는 친수형이 좀 더 방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즉 재오염이 좀 덜 된다 이거죠. 뭔가 들어온 오염물이 막 내 몸에 묻어서 이렇게 튕겨내주는 능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니까. 예. 그렇지. 자, 저희가 물을 이렇게 그 덩어리채로 한번 뿌려볼게요.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 검은 연기를 피 모두들 숨을 죽여 비와 죄책감 다음엔 없지. What battery for the cellular data. 둘 다 빠르긴 하다. 이거
둘 다 시속이 좀 빠르긴 하다. 둘 다 시속도가 빠르긴 한데 확실히. 근데 발진형 쪽이 확실히 좀 더 빨라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덩어리처럼 맞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비가 그렇게 안 오니까.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살짝 뭐 부슬부슬 내리거나 아니면 쏴 내리거나 이렇게 맞는 경우는 그거지 가끔씩. 옆 차에서 물웅덩이 밟고 간 물이 나한테 튀었을 때. 차라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정도인데. 뭐 살짝 그렇게 맞을 일이 좀 덜하니까. 그렇지. 자, 하여간.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발수형이 분명히 물 덩어리채로 뿌리면은 뭔가 이게 더 빠른데. 그래서 친수형이 진짜 그 장마철에 좋은 게 맞나? 그런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촬영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비를 맞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해가 쨍하게 떠 있는 그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카메라 다 식히고 물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강수량이 대전 기준으로 18시부터 내일 06시까지 새벽까지 50mm가 넘어. 50mm? 거의 50mm가 넘어. 와, 많이 오긴 한다. 40mm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새벽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날 해가 일단은 딱 뜨니까 비를 맞고 해를 맞고 한번 보겠습니다. 워터스팟 발생을 한번 유발시켜보자고.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거 아니야? 저희 새하얀에서만이 이런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아유. 자, 다음 날이 왔어요. 해가 아주 쨍하게 떴습니다. 야, 눈을 못 뜨겠다 지금. 해가 너무 세. 역시 비 오는 다음 날에는 해가 이렇게 화창하게 뜨는 법이에요. 또 나름 참 좋아. 비가 아주 대전 그 호우주의보 문자를 내가 올해 처음 받아봤어요. 새벽에 오더라. 새벽에 재난 문자가. 깜짝 놀래. 엥 소리에 놀래가지고 아주 잘 깼어 아주. 자, 비를 어제 실컷 맞고 오늘 한 점심쯤부터 해가 정말 쨍하게 떴어요. 눈을 그렇게 떠야 되니? 야, 나는 이제 해를 이게 보잖아. 이해한다.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서 정말 뜨겁게 지금 진짜 한 10분만 서 있어도 살이 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물때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발수형 쪽은 야 비딩들이 맺혀 있다가 그대로 또 햇빛을 맞아 버리니까 확실히 많이 생겼네요. 자, 하여간 발수형 쪽은 확실히 물때가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비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쏴 내리다 갑자기 딱 멈추지가 않잖아요. 그치? 마지막에 좀 잔비를 내리고서 이제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맺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튕겨낸 자국들이 있어요. 확실히 물방울들을 막 튕겨냈던 자국들은 있는데 그래도 물때는 많이 남았다. 그치. 이게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배수형은 확실히 일단은 물의 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 도장면에 비딩이 참 맺혀있을 때는 참 보기가 이쁜데 이 상태로 이렇게 햇빛을 맞아보자 이렇게 말라버렸을 때는 이게 참 스트레스라고. 이게 조금 이게 그 뭐랄까 발수형의 장점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뭔가 물을 뿌려봤을 때 비딩이 맺히면 그래도 내 왁스까지 잘 살아있네 라는 이제 확인 유무. 그러니까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왁스의 사망 여부. 그렇지. 그런데 자, 친수형을 볼게요. 여기가 확실히 눈이 부시구나.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여기가 힘든 자리요. 자, 이쪽을 보면 그래도 여기가 물방울이 있긴 있네. 좀 대신 크게 맺혔네요. 크게 맺히기도 했고 이 자국을 보면 이게 흘러내리다가 만 자국이 있어. 가다가 이제 햇빛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자국이 있네요. 그렇지. 자, 뭐 친수형의 약간의 뭐 단점이라고 보면은 사실 왁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거. 물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친수 상태인지 아니면 친수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지 상태만 구분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왁스의 사망 여부를. 그렇지. 만약에 워터스팟을 발견을 하고 그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방치를 해두면 특히나 여름철에는 워터스팟이 도장면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면 그것도 골치야. 그치.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폴리싱을 해야 되고 광택 여러모로 좀 그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은 일단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장마라는 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나라. 그렇지. 그때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혹은 내 차에 뭔가 그 보호를 위해서라도 뭔가 친수용 쪽을 발라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세차를 본인의 세차를 좀 자주 하면서 나는 비딩 보는 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대로 가는 게 맞지. 그렇지. 그냥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본인이 이게 세차를 조금 하기를 좀 귀찮아하고 관리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친수용 왁스를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에 저희가 설명했듯이 뭐 광도의 차이도 있어요. 약간의 어두운 광과 여기는 이제 밝은 광을 좀 내주는데 이게 뭐 차량 색깔별로도 좀 다를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 왁스의 퍼포먼스에 따라 이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비 올 때는 확실히 친수형 왁스 쪽이 좀 더 좋다는 거, 효율적이라는 거. 하여간 오늘 간단하게 발수형하고 친수형하고 진짜 실제 비를 맞아 보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곧 장마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자동차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간단하게 친수형과 발수형의 이제 장마철 대비 영상을 촬영해봤고 다음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